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손님들한테는 물어보면서 안, 뭐 좀 이사를 간다. 뭐 침대가 뭐 방향이 좀 어지럽다면 그 띠에 맞는 방향을 다 맞춰서 드려요. 사람들이 흔히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뭐 집 앞에나 뭐 사업장에 뭐 해바라기를 두면 좋다. 네, 이런 것들이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네. 혹시 선생님만의 인테리어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하면 그래도 이런 운을 조금 올려준다. 저는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네. 사실은 그걸 장기간으로 꾸준히 시켰어. 아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에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게 저기 세월이 흘러서 되돌아봤을 때 네. 그게 다 괜찮더라고요. 아 효과가 좀 있었네요. 네. 그거 좀 공개.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어 이상하게 미리 막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 좀. 네. 일단은 저도 한 저기 책에서 보니까 네. 이 주방에는 네. 이 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녹색 계열의 저는 하물며 이 그릇인데 행주 네. 이런 행주 그래서 우리 주방에 보면은 녹색 계통이 많을 거야. 그래서 녹색 계통을 많이 둬요, 저희 주방에다가. 혹시? 그게 금전을 불러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설마 했는데, 그걸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꾸준하게 녹색 계통을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금전을 불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현관 앞에 해바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해바라기 자체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맞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 해바라기는 네. 어떤 뭐, 맞고 안 맞고는 없는 것 같아. 행운을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어떤 꽃이 좋다, 어떤 색깔이 좋다는 있는데 네. 꽃 같은 거는 뭐 해바라기 거진 다 써요 대부분. 그죠. 선생님 지금 뒤에도 꽃이 지금 있고 저기도 해바라기가 있고 여기도 꽃이 있고. 그리고 들어올 때 정면에 붉은색을 좀 두면 돈을 부를 거야. 들어오는 문 정면에. 내가 현관 앞에 딱 정면에서 네. 액세서리를 걸어놓는다던가 네. 뭐 이렇게 해서 현관 앞에 딱 들어오자마자 붉은색 계통. 붉은색 계통의 액세서리. 네. 네. 붉은색이 굉장히 강한 기운을 불러들이잖아요. 네. 강한 기운을 불러들이면서 강하기 때문에 나쁜 거 치고는 쳐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건 나쁜 기운을 좀 쳐주는. 그렇죠. 그러면서 강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근데 촬영하실 때 좀 강조하셨던 부분이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면 그만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렇죠. 저는 항상 그래요. 그렇죠. 그럼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집안에 조금 환경만 바꿔줘도 바뀌죠. 예예. 예, 예.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기운을 사실은. 집안 걸로 바꾸는 거지 내 몸에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니다 기운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침실로 한번 가볼게요. 침실에는 좀 어떤 것들을 두면은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침실은 이제 황금색 계통, 노란색. 왜냐하면 이제 금전도 되고 네. 이제 편안함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물론 뭐 안 맞는 사람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침대 방향도 중요해요. 네. 무슨 띠는 어느 방이야, 무슨 띠는 어느 방이야.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손님들한테는 물어보면서 안, 뭐 좀 이사를 간다. 뭐 침대가 뭐 방향이 좀 어지럽다면 그 띠에 맞는 방향을 다 맞춰서 드려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화장실. 화장실은 이제 밝은색 계통. 밝은색. 어두운 걸 두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두운 게 왜냐면 화장실은 제가 아까도 앞편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정을 네. 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네. 음기가 강한 곳이에요 화장실은. 아, 이미 음기가 강한 곳이죠. 네, 음의 음기가 강해. 네. 그래서 음의 저기 기운이 강한 곳은 항상 이 귀신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밝은 색을 싫어하지 어두운 걸 좋아하거든 귀신들은. 네. 그래서 부정이 항상 부정을 저기 쳐내는 곳이기 때문에 밝은 색을 둬야지. 그럼 평상시 화장실 문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에 귀신이 많다면은 화장실 문도 조금 닫고 다니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저희 집 열어두거든요. 저도 열어놔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아 그래요? 어, 귀신이 뭐 문 있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변기통을 닫고 다녀라. 어 왜냐면은 변기통을 닫으면 거기서 내가 부정이 내려가는 곳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닫아놓는 거란 말이야. 네. 선생님도 그럼 조금 닫아놓으려고 하시는 편인가요? 네. 지금 닫아놓으려고 지금 노력 많이 해요. 어, 그럼 화장실 자체는 조금 밝은 톤을 유지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막걸리 한 번씩 뿌려서 좀 좋아요. 또 TV야. 아 진짜요?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아 괜찮아. 알겠습니다.